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 화이팅? 아 오빠 아이고 아이고 오빠 오빠 좋았어요 오빠. 이거 돈입니다. 상품권이에요. 1,000원 앨범 사드세요. 즐거우시나요 여러분? 자 불타는 밤 뜨거운 공주 2020 겨울공주 군밤축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다음 공연은요 우리 또 공주하면 군밤 또 공주하면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잖아요. 우리 백제 어리 있고 또 분위기가 있는 아주 무드 있는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색소폰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혹시 색소폰 소리 어떤 관악기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? 분위기 또 슬슬 느끼시고요. 또 지금 한창 축제 분위기가 났지만 또 우리 겨울 공주의 또 아름다운 또 분위기를 느끼신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? 아하 잠깐만요. 그러면 잠깐 제가 가장 열심히 주신 분에게 땀나셨으니까 사이다 사드실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좀 하나씩 드릴게요. 아, 너? 아니. 너무 땀났어. 요거 비록 1,000원이지만 가까운 데 가셔서 요 상품권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. 자 제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지금 매년 진행을 하러 왔는데요. 이렇게 또 계속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도도 높고 또 이렇게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. 겨울 공주 군밤 축제. 겨울 가면 뭐 강원도 쪽 가면 뭐 빙어 축제 뭐 무슨 뭐 눈꽃 축제 많이 하는데요. 어떤 테마보다 이 건강을 또 우리 군밤의 아름다운 또 대한민국의 건강 음식이잖아요. 간식 음식인 군밤 축제가 최고의 겨울 축제 아닌가 싶습니다. 자 다음 공연은요
한성훈 우리 연주자님의 색소폰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차인표가 막 색소폰도 불고 해니지가 막 색소폰도 불고 아마 오늘 그런 공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선생님 준비되셨나요? 네,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춤긴 춤나봐, 펴가. 자, 이공 교육축제 파이팅! 출발합니다. 반갑습니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추워서 악기가 음정이 떨어져서 지금 계속 안 맞거든요. 조정 좀 다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악기가 좀 따뜻할 동안 노래하는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호흡이 좀 들어가면 따뜻해지거든요. 음정이 지금 떨어져서 음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. 자, 김정호 씨 하얀 달입니다.
이 겨울날에는 이렇게 얇은 관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에러전이 있습니다. 약간 반음 정도가 떨어져서. 자, 원래 신청곡을 원래 받아서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요. 이 멀리들 우리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신청곡을 못 받겠네. 자, 이어지는 곡은요. 명성황후 OST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곡으로 많이 쓰였죠. 명성황후 OST 중에서 나 가거든 조수빈님 노래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나 가거든 연주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이번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좀 경쾌한 곡으로 전해드릴 건데요. 예전 고고장,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. 그 디스코장 말고 고고장, 고고정 가셨을 때 많이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. 도나 썸머의 핫 스톱이라는 곡입니다. 아주 경쾌한 곡이죠. 자, 노래하시는 분들은 팝송이라 못 따라 부르시겠구나. 박수 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나 썸머의 핫 스톱. 감사합니다. 도나 썸머의 핫 스탑이었습니다. 자, 예, 고맙습니다. 두 곡 정도 더 전해드리고요. 다음 순서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예, 시간에 한 곡만 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요. 자, 이렇게 추운 날은 좀 따뜻한 노래가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시죠. 김범수 씨 노래 중에서 보고 싶다 연주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한승원이었습니다.